같은데요? 여러분! 어, 제가 깔리고 있습니다. 깔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트장이 지금 이렇게 어, 그녀의 빛나고, 가슴에 그녀의 가슴에 있어요. 입술이 들어 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네. 이렇게 춤추는 이유는 네네. 오늘 게임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는 건데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게임은요, 무려 10년여간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국민 리듬 게임, 바로 클럽 오디션입니다! 와, 아,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그 10년이 됐어요, 오, 벌써! 오, 장난 아닌데요? 제가 온님을 처음 만났을 때쯤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안 지나 1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엄청 오래됐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지금 많이 숨 차신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그거 춤 조금 네. 해보시죠. 지금, 아, 제가 멘트를 조금 약간 받을까요? 네, 아니, 아, 지금 또 간판인데. 네, 제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게임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친숙함이 그대로 10년 동안 여러분들께 사랑받았던 클럽 오디션이 드디어 모바일 게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재미와 게임성이 보장된 그런 최고의 게임인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클럽 하면 또 음악 아니겠습니까? 유저들을 맞습니다. 사로잡는 네. 최고의 클럽 음악이 무려 100여 곡이 지금 오픈이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야, 장난, 아, 그게 아니면 그게 다 그 제작비거든요. 장난 아니죠. 맞아요. 진짜 춤추면서 즐기는 최고의 모바일 게임이죠. 그런 네. 음악. 요즘에는 음악 듣는다고 다들 막 스마트폰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하는데 또 지하철 앉아가지고 게임하면서 또 음악 들으시는 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하는 거는 최초 아닌가요, 최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컴퓨터 게임에서도 이 클럽 오디션이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어서 요런 게임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아마 1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10년간 국내외 바로 7억 명이 되는 회원으로 7억 명이면요. 나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긴데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너무 중국 인구가 많은... 숫자상으로 서류상으로 13억이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뭐 출생 신고를 안 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남녀... 13억의 반이야, 반. 그러니까요. 중국 인구의 반이 오디션을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누구나 재밌게 즐길 아니, 수 남녀노소, 있는 남녀노소 손주까지 손주 며느리까지 아직 태어난 아기들도 뱃속에서 아니, 강아지도 했다는 춤을 거예요. 춘다는 그런 네. 게임 음악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저 7시간 동기화를 통한 경쟁 및 협동 플레이가 또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또 모바일 게임만의 묘미겠죠. 그리고 손쉬운 조작과 쉬운 게임 난이도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 게임. 역시 이게 많은 분들이 하는 것만큼 게임이 손쉽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즐길 수 있게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대로 조합이 가능한 아바타 시스템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네. 오,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그 너무 귀여운 코스튬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또 귀엽고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또 엄청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이 특히 이런 그 커스터마이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또 게임에 선택하는 어떤 요소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걸 소개시켜드리게 될 줄 몰랐는데요. 바로 클럽 오디션만의 장점! 솔로 탈출 클럽 오디션 결혼 커플 시스템이 있다는 거! 드디어 누님을 찾을 수 있는 게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유부남인데 네? 저도 결혼 가능한가요, 게임 안에서? 네? 네, 네 게임 안에서. 네. 근데 이 게임이 조금 더 유명해진 게요. 실제로 이 게임을 즐기다가 커플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라고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 주변에도 몇 커플이나 됐는지 많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그 제가 이걸 기사로 봤는데 네? 클럽 오디션을 통해서 커플로 만들어진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넘버 원이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넘버 투가 관악구 신림동이에요. 어머. 클럽 오디션의 성지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참 유행할 때 기사로 나왔었어요. 진짜요? 네. 역시 유명한 게임은 뭐가 다르네요. 역사가 맞아요.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클럽 오디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클럽 오디션의 매력에 한번 빠져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넘버원 게임 방송 헝그리의 TV.